정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측 보실게요. 다음은 정면 봐주시고요. 다음은 정면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측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더풀 고스트에서 네, 태진의 직장 상사 종식을 연기한 최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풀 고스트에서 강태진 역의 기현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수 역할을 한 마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범죄 코미디 원더풀 고스트를 보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글쎄요. 제가 나와서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오늘 다시 보니까 너무 사실 웃기고 재밌기도 한데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픈 것도 있네. 슬픈 그런 장면들도 있어서 글쎄요. 저는 그래도 재밌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이제 조금 그 마지막에 조금 약간 꿋꿋이 찡해져서 그래도 재밌고 감동적인 영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요. 남북 정상회담과 저희 영화의 시사회가 이렇게 겹쳐서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글쎄요, 이게 영화를 보면서 저도 막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현실인지, 영화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많이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 아무튼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 대사들이 짧게 치는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애드리브가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신들린 건가를 비롯해서 거의 짧은 애드립성으로 들리는 대사들은 사실은 감독님하고 사전에 다 얘기를 해서 만들어 놨던 대사들이고요. 거기서 그 딸 유리와 그 생선 사면서 했던 그 마지막 대사들은 애드립이었어요. 근데 유리가 너무 애드립을 잘 받아줘서 오히려 또 다른 애드립을 쳐서 너무 굉장히 놀랬지만 안 놀란 척 태연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네, 안 보이다 보니까 주변 상황 신경 쓰지 않고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민망한 순간도 있고 몰입하기도 좀 힘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고, 또 엔딩송을 부르신 것 같아가지고 노래하신 이 소감도 궁금합니다. 이제 영혼인 모습으로 연기를 하게 되면서 어려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았죠. 이제 동선상의 문제라던가, 그리고 제가 이제 무언가를 건드린다거나 이럴 경우에 많은 CG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저희가 엄청나게 제가 하는 대로 다 CG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조금 뭔가 제약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생길 때마다 찍을 때마다 이제 마동석 선배님께서 동선을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 짜주신다던가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촬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래 같은 경우는 잘 못 부르는 편인데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한 영화에서 만난 건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서의 호흡이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규하 배우랑은 여러 작품을 같이 했고 한 대여섯 작품 정도 같이 해서 호흡에 관해서는 범죄도시에서도 그랬지만 너무 잘 맞고, 우리 김영광 배우는 이번에 처음이지만 사실
너무 성격도 유쾌하고 연기도 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사실 이번에 굉장히 이 원더풀 고스트의 사실 핵심이죠. 이 고스트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난해한 상황들이 생각보다 이 눈에 영화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영가이가 많이 했고 같이 상의하면서 현장 분위기는 사실 너무 좋아서 굉장히 즐겁게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김영환 씨 이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이번 영화를 통해서 같이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일단은 최기하 선배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너무 제가 진짜 뭐 형이라고 할 정도로 막 되게 이렇게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되게 케미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또 되게 동생처럼 잘 챙겨주시고 또 마동석 선배님 같은 경우는 같이 하면서 너무 이게 제가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다거나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보이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저는 굉장히 케미도 좋지만 제가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최기하 씨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우리 마동석 선배님과 여러 작품을 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뭐 만난 게 거의 없어가지고요. 이 영화 이게 이제 개봉한다고 이렇게 보일 때아 동석이 형이 나왔었지 했지 뭐 이럴 정도로 현장에서 만난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늘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소고기 사주시는 유일한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고 우리 이름이 뭐였죠? 아 연방신 아 자꾸 태진으로만 부르다 보니까 우리 연각씨는 영화 하기 전부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만나서 막 리딩하고 이럴 때부터 이미 너무 친해져가지고요. 연락하고 지내면서 자주 만나고 그래서 정말 즐거운 현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 추석 단 하나의 코미디 원더풀 고스트의 간담회를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연기하면서 이렇게 땅에 붙어있는 연기를 하려고 지낼 수 있는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글쎄요 뭐 아무튼 지낼 수 있는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올 추석에 좀 가족들이 모두 이렇게 손잡고 와서 즐겁게 유쾌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추석에 개봉하고 저도 이제 온 가족이 어린아이부터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까지 다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어떤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굉장히 세고 강하고 너무 진한 이야기라서 현장이 너무 거친 이야기라서 굉장히 센 이야기를 찍다가 오늘 다시 오랜만에 우리 원더풀 고스트를 봤는데 너무 기분이 사실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독님 음식에 비유하셨듯이 네. 지금 한국 영화들 좋은 영화들 많이 있습니다. 명당, 안시성, 협상, 네, 다들 재밌게 또 보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나서 왜 디저트로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드시듯이 저 영화 아이스크림으로 생각하시고 좋은 디저트로 많이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